단발의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새끼까치들.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습니다. 그녀는 활을 매우 잘 쏘기로 유명했습니다. 그녀는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. 험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녀는 며칠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. 아니, 이게 뭐야? 새끼 까치들이 구렁이에게 잡혀먹기 직전이었습니다. 그녀는 얼른 활을 겨누어 단발의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새끼 까치들을 구해주었습니다. 어미 까치는 고맙다는 듯 그녀를 향해 날개를 푸덕거렸어요. 그녀는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어느 틈에 날이 저물고 있었어요. 그녀는 길을 잃고 한참 동안 헤맸습니다.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. 아유, 낭자님과 어디서 오셨어? 아, 저기 읍내에서 왔어요. 이거 해도 저물었는데 내려가려면 한참 돼. 아, 어떡하죠? 저 여기서 좀 머물다 가면 안 될까요? 아, 방이 있으려나? 어휴, 그래? 저 좀 머물다 갔으면 좋겠는데, 여기 아저씨. 추울 텐데. 아저씨, 괜찮나? 아저씨 혼자 사시죠? 그렇긴 한데. 근데 제가 머물러도 될까요? 여기, 그래. 낯선 남자는 그녀를 빈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. 몹시 피곤했던 그녀는 금세 잠이 들었어요. 얼마나 잤을까? 그녀는 쿵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. 커다란 구렁이가 그녀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어요. 오늘 낮에 네가 활을 쏘아 죽인 구렁이가 내 아내다. 매우 원통하니 너를 죽여야 속이 시원.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. 아무도 없는 절에서 종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. 그녀는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날이 밝은 뒤 그녀는 절을 찾아갔습니다. 그곳에는 그녀가 살려준 까치가 은혜를 갚기 위해 몸으로 종을 치고 죽어 있었어요. 그녀는 까치의 마음에 고마워하며 종을 쳐 까치의 죽음을 기렸습니다. 왜 살살 쳐? 살살 쳐야지. 네. 좋네. 아우, 이렇게 넘실. 줘봐. 망치 봤다. 망치 봤어. 아유.